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우리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가을밤인데요. 가을밤을 수놓을 멋진 무대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어제도 화려한 무대가 있었는데 어제 참가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더라고요. 어제 전야제에서 진행됐던 본선의 무대 그리고 수상팀 8팀 중에서 네 팀의 앙코르 무대를 잠시 후 만나보실 거고요. 또 계속해서 이 열기를 이어갈 다음 무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무대는 원주를 대표하는 치어리딩 팀 아라리와 마샬 아츠의 진수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팀 랩터스가 함께 만드는 무대라고 합니다. 원드림 팀의 무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터스와 아라리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진심을 담아 공연하는 랩터스와 아라리의 무대를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상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바칩니다. 그래 그리 기대는 하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변화고 고감미로 웃고 가능하냐 그래도 날아오는 거야 자꾸 내게 이렇게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땀방울을 많이 흘렸을 랩커스와 아라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무대 이어볼 텐데요. 이곳에서 먼저 뺏어가는 날 본선 무대에 담당이 수상한 두 팀의 앙코르 무대입니다. 두 팀 모두 심사위원들로부터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어지는 무대 역시 예린 씨가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네, 먼저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온 누리에 가득하다는 뜻의 성제 홍사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며줄 겁니다. 루시트의 무대를 먼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 우리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춤이죠. 태평무를 기반으로 멋진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춤사랑 무용단의 무대까지 멋진 두 팀의 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온누리에 가득하다는 선세왕자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며준 루시트였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춤이죠. 태평고로 기반으로 한 멋진 작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춤사랑 무용단의 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우아함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멋진 무대를 선보여주신 루시트 그리고 춤사랑 무용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열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좋으신가요? 네! 더 즐거우신 만큼 큰 박수와 함성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마음껏 크게 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한 기술 줄넘기와 댄스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팀입니다. 원주 줄넘기 협회 대표 시범단의 무대 박수로 청해주세요. 수 있을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네, 수준 높은 현대무용에 이어서 줄넘기와 댄스를 접목한 흥미진진한 무대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야말로 눈호강하느라 정신없는 무대였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